쏘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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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싸싸! 드디어 대왕이 한 마리 했습니다. 아, 이거는 물에 뛰었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. 저한테 간 거야. 이건 한 10km 내외 되겠어. 10km 내외. 쭈아. 오늘의 문어 팁. 자, 여기서 잡았죠. 문어 냄새에 집중하라. 문어 냄새는, 작은 문어는 냄새 안 나요. 큰 문어, 지대라고 하는 이 큰 문어들은, 대왕 문어들은 냄새, 특이한 냄새를 갖고 있어요. 그 문어 냄새가 어떤 냄새냐면, 지린내라 하죠. 지린내. 우리 시골에 찌린내라고 그러죠. 노숙하시는 분들이 서울역이나, 이런, 지하철역에서 노숙하시는 분들이 이불을 빨지 않고 계속 거기서 뭐 소변도 누고 이러면 지린내가 나요. 그 지린내하고 대왕문어 냄새가 똑같아요. 제가 방금 전에 바람이 너무 일고 이래서 지금 바람이 또 죽었어요. 그래서 아 이게 너무 추워 지금. 그래서 집으로 들어갈까 하다가 바람이 딱 부는데 이 문어 냄새가 팍 나는 거야. 그래서 그럼 바람 방향 딱 보는 거죠. 지금 바람이 북풍이구나. 그러면 고개 돌려보는 거예요.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그 주변에 큰 돌이 있다. 그러면 그 밑에 대왕문어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밑에 불을 쐈죠. 쐈는데 사실 제가 불을 계속 쏘고 있다가 딴짓했어요. 한번 저만큼 나갔어. 그래서 후킹 걸고 건 다음에 딴 데 쳐다보다 건 다음에 제가 이제 들어올렸죠. 어차피 띄우면 내 거니까 띄우면 걱정할 필요 없어요. 예. 문어는 물에 띄우면 그건 내 거야. 예. 또 무게에 또 상당히 또 예민하신 분들이 많더라고. 저는 뭐 무게는 의미 안 듭니다. 제가 스킬을 보여주고 잡는 방법을 보여주는 거지 그걸 가지고 포인트를 이제 공략하는 방법 이런 게 저의 이제 주 그건데 또 이거 무게에 또 목숨 거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사실 저도 빨판만 봐도 알아요. 딱 들어보면 알고. 근데 그게 무게는 중요하지 않거든요. 얘가 물을 먹었을 때 하고 아까 들었을 때 제 신발에다 물을 한 바가지 쫙 쐈잖아요. 그럼 무게 당연히 뭐 거의 한 3kg, 2kg 차이 나는 거죠. 주 포인트가 뭐냐? 무게냐? 아니다. 문어는 어떻게 보느냐? 어떤 곳에 문어가 서식하느냐? 이게 주 포인트가 되겠습니다. 자, 무게를 한번 또 궁금해 하시니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. 한번 다뤄보겠습니다. 아, 10kg 아까 예상했죠? 10.29. 자, 아까 제가 무게 10.29 아까 예상했죠? 10kg 예상했죠? 그죠? 자, 10.29입니다. 10.29. 아, 일전에 제가 저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고 그 틈새 있는 다리를 보고 그냥 기다리기 뭐해서 한번 그냥 못 걸 줄 알고 한번 걸 이렇게 시도를 했다가 놓친 적이 한번 있어요. 그 놈을 잡으려고 제가 6일을 찾아왔어요. 6일 동안 저는 그게 한 8kg, 10kg 되는 줄 알았거든. 근데 그게 유기상이 좀 많이 크기도 많이 컸고, 다리만 제가 다 펄쩍 하다가 갔기 때문에 확실한 사이즈를 못 봤습니다. 그래서 우측으로 빠지는 거 봤잖아요. 그래서 계속 그 놈을 추적을 했는데, 이번에 눈이 내리고, 비가 오고 눈이 내리고, 그날 저녁에 비가 이제 거의 이제 보슬비 수준으로 떨어지길래 나왔어요. 비가 약간 나와서 헤매다가 그 놈을 못 봤어요, 걔를. 그 놈을 못 보고 그날 새벽에 이제 완전히 비가 그친다는 그 예보가 있어서 새벽에 또 나왔어요. 아 분명히 나올 것 같은데 이제 눈이 오고 하면 수온 차이가 틀려지기 때문에 문어가 활동을 합니다. 그래서 분명히 오늘은 6일째니까 나올 것 같은데 역시 안 나왔어요. 아 근데 어제 제가 들어오기 5분 전에 제 구독자 한 분이 계시거든요. 그 전에 제가 문어 잡는 걸 보고 바로 구독자가 되신 분이 있어요. 아, 그것도 그 구독자분이 제 들어오기 바로 5분 전에 그걸 걸은 거예요. 그 딱 그 위치에서. 네. 오늘 들었어요. 어제는 20kg라고 들었는데 들고 갈 때는 문을 제가 못 봤으니까 그 이제 그
밑밥통에다가 가득한 걸 두 분이 들고 가시더라고. 근데 오늘 제가 이제 전에 듣기로는 35kg를 하더라고, 그 문어가. 예. 하여튼 뭐, 제 구독자분이 또 문어를 포획을 했으니 기분도 좋고, 아주 뭐, 그분이 또 올해 또 마수예요. 그 마수로 잡아가지고 상당히 또 축하할 일입니다. 또 올, 설 명절을 푸근하게 나실 것 같아요. 그래서 너무 저는 흐뭇합니다. 그래서 또 뭐, 두루두루 구독자분들이 또 그런 행운을 얻으시길 또 내심 기대하고 있습니다. 문어 전용 뜰채가 따로 있다고 말씀드렸죠. 이제 수축곰을 감아서 미끄러움을 방지하는 거죠. 그래서, 아, 요렇게 돼 있습니다. 이렇게 제 갈고리가 요런 모양입니다. 이렇게. 지금 요, 이게 줌 때인데, 줌은 사용 안 해요. 그냥 발메달을 써요. 그냥. 발메달을 쓰고, 이 대가 엄청의 가능성이 상당히 단단해요. 어제는 끝에 1번 대를 들고 있어도 이 발메달 펴줘도 부러지지 않더라고. 문어 전용 뜰채입니다. 금속이 가운데 박혀 있고. 제가 이제 여분으로 또 조인트, 나사 조인트를, 그 너트 조인트를 그 하나 하고 1번대를 며칠 전에 회사에 주문했어요. 네, 주문했고. 알겠습니다. 아, 이게 사람들이 막 낚시하리. 이렇게 쓰레기를 이렇게 진짜. 아유, 이거 먹고 이러면 안 되지. 뭐야, 이거. 아빠의 주스? 아, 이거 제 거 보고 이 사람 이거. 이분은, 이 드신 분은, 요거 드신 분은, 저 뭐나, 요거 제가 유튜브 보시고 각성하십시오. 네, 한번 가겠습니다. 자, 저의 전용 갈고리. 전용 문어 전용 뜻이. 문어 전용 뜻이. 끝에는 제가 테이핑 했죠, 그죠? 이게 이제, 대를 회수할 때 탁탁 치면, 미지발에 쑥 빠져버리면 그날 완전히 게임 아웃이에요. 집에 가야 돼. 그래서 항상 전기 테이프로 막으면 됩니다. 쭈어 타고난 놈의 갈고리. 아, 이거는 거의 예술이에요, 예술.